오늘 경사? 우리 예진이 누나가 네. 우리 예진이 누나 네. 네, 드디어 시집을 갑니다. 그 현빈 씨랑 이제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. 네, 사람들이 처음 들었어 지금. 오늘 너 처음 아침에 깜짝 놀랐네.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잘 살 것인지 선생님이 봤을 때 궁합이 어떤지. 근데 둘이는 친구 같아 친구. 아 그래요? 어 손혜진 씨가 처음에 좀 그 현빈 씨한테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. 그 당기는 거는 손혜진 씨니까 먼저 당겼을지 않은 관심을 더 속내는 더 당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손 현빈이 간대 장가를. 왜 울어요? 근데 정말 둘이 잘 어울려요. 잘 사실 거야. 근데 부딪힘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. 네. 경제적으로 두 분이 욕심이 많거나 막 이렇게 막 부를 축적하려고 이런 걸로 싸우는 거는 아니고 자질자질한 거 집안의 뭐 문제 뭐 이런 거. 근데 손혜진 씨가 약간 심뿌리가 조금 있단 말이야. 심뿌리가 조금 있어 놓으니까 자기 주장이 의외로 강해요. 손혜진 씨가 보기에는 여성스럽게 보이지만 생활하는 패턴 이런 게 자기 주장이 이렇게 철두철미한 게 조금 있어 놓으니까 현빈 씨가 따라주면은 어차피 손을 들 거야. 현빈 씨가 따라들면 가정을 이루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한번 고비는 조금 트러블은 있을 것 같지만 그 고비는 넘기신다고 보여지고 손혜진 씨가 먼저 임신하지 않을까 싶은데. 아 그래요? 예,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. 두 분이 충분히 서로 교류가 많았었고 연애 시간도 그렇게 짧지는 않았다 그래. 않았으니까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조준하가면서 잘 사실 것 같아. 그 다음에 현빈 씨가 이렇게 손혜진 씨한테 굽혀야 돼. 그래야지 집안이 좀 편하다. 손혜진 씨가 의외로 고집이 굉장히 세요. 그 다음에 손혜진 씨 가 운이 나쁘지는 않아요. 지금 현재. 근데 올해 조금 손혜진 씨가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빈 씨가 장가를 좀 잘 가는 거지. 아 그래요? 손혜진 씨한테 고집이 좀 세요. 손혜진 씨가 보기보다. 보기 여성스러운 그 속에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현빈 씨도 이 고집을 현빈 씨가 꺾어줘야지만 둘이 잘 살 수 있다. 근데 현빈 씨가 손을 든다 그래요. 아이를 낳으면 꺾인다 그래요. 손혜진 씨한테. 근데 현빈 씨가 지금 올해 41 임수생이거든요. 네. 근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고비만 한번 들어올 때 고비 한 번만 넘기시면 44살부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영화를 찍던 드라마를 찍던 연기가 더 짙어지면서 대박은 나신다 하거든. 그러니까는 제2의 정성기를 보내지 않을까. 30대 때 조금 후반 가서 조금 힘드셨거든 현빈 씨가. 네.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운기가 바뀌고 삼신자손을 낳으면서 제2의 좀 물오르는 연기 있죠. 이게 진짜로 이제 오른다. 한번 연기에 슬럼프가 조금 있었거든 현빈 씨가. 네. 근데 그거를 결혼을 하면서 좀 상승한다 그 운이. 그렇게 보여져요. 잘 사실 것 같은데. 잘 살아야죠. 잘 살아요. 개인적으로 이제 손혜진 씨 팬이었어요. 네.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밖에도 봐서 보기도 했는데. 좋았겠다. 엄청 이뻤어. 진짜 막 후광하고 이제 실제로 바로 앞에서 보면 떨려서 저도 떨어갖고 너무 떨어갖고 했는데 그 정도로 정말 이쁘셨는데 오늘 현빈 씨도 뭐 그런 큰 구설은 없었잖아요. 네. 연예인 생 활동하시면서 큰 구설 없어갖고 두 분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궁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봐도 현빈 씨가 어려운 고비를 한 3-4년 한 5년 상간 이걸 넘기셨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한 1-2년 조금 본인들이 이제 신혼 즐기고 아이 출산하고 이러시면서 그 쉬는 시간을 좀 텀을 갖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작품 활동하면서 물오른 연기 하신대. 물오른 연기. 정말 이제 새로운 제2의 정성기를 현빈 씨가 조금 누리신다 이렇게 보여요. 아무튼 잘 사실 것 같아요. 잘 사실 개인적으로 것 봤을 때 진짜 두 분이 너무 잘 만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손혜진 씨가 한 번씩
기폭이 있어요. 감정이 기폭이 네. 엄청 심하신 분이거든요. 요거를 네. 현배 씨가 잘 견디시면 돼요. 견뎌야 돼. 참으린.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 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박수. 출산. 출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아기가 먼저 들었으려고 삼신이 먼저 돌아요. 아 그래요? 네. 결혼식 이 상관 하고 나서. 아무튼 잘 네. 되시길 바래요. 네. 행복하세요.